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마귀의 비행장이 보입니다. 좀 이상한 제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기 보니까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 몸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자유국가에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언제 혼자 계실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예수님을 쉽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팔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공격하고 불화살을 쏠 수 있고 그렇게 유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안착하는 것은 비행장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장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발판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유다를 유혹했고 또한 유혹을 계속 받은 나머지 그것을 자주 받아들여서 나중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요새화하는, 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본거지를 삼을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한 것입니다. 비행장을 세워서 자기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뜨고 날 수 있는 비행기를 그 속에 이제 세울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서 연약한 상태에서 짓는 죄와 우리가 쓰러지는 죄와 실수와 또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죄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취급하실 때 다르게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성령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건 마귀의 비행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것과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가 우리 발을 걸었을 때 넘어지는 것과는 주님께서 그 죄를 다르게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습관적인 죄가 있는 한 그것은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락날락할 수 있는 비행장이 구축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습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은 내 생애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죄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두려운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습관적인 죄는 우리 양심을 죽이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예민감을 없애서 더 이상 어떤 때는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보십시다. 19절부터.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하십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형태를 앞에 두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는 이 거룩한 예식 속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마귀의 비행장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24절에 또 나머지 11 제자들도 똑같은 죄에 어떤 의미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연약성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베드로의 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의 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살아나가다가 우리가 자주 쓰러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론 유다의 경험은 다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경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사실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다가 어떤 때는 낙심하여서 내가 이런 존재인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신학이 잘못 가르쳐지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생애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똑바로 이해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어떤 분들 만나서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제가 아주 정말 열띠게 같이 논쟁은 아니지만 같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어떤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모저모의 신학적인 또한 성경의 진리적인 중요성들과 진리적인 정확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을 따라 살만한 그런 거듭난 마음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모저모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무엇됨을 주셨으며 또한 다른 영감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뭐하러 주님께서 주셨겠습니까? 이러한 진리의 분명한 빛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진리로 성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그런 마음의 뜻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빛과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곁길로 가게 되겠습니다. 왜요? 아무리 진실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라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넘어지는 일이 생길 때 마음 가운데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이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미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22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식탁 위에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이 엄청난 이 구속의 사건, 십자가 이들에게 큰 낙망의 사건, 그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흩어질 사건, 환란이 오는데 환란 바로 직전에 그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투는 이 다툼과 이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비행장을 세운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1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들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성품의 약점들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은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자주 쓰러지긴 하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 마귀의 비행장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들어가고 또 나오고 들락날락 마음대로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론 유다의 형편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은혜 시간이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어떤 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완악함을. 또 자기의 생각과 똑똑함과 자기의 지혜가 마치 성경에 말씀하신 영감의 말씀보다 더 나은 것처럼 사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우리는 여기에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 속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항상 다투거나 아니면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그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하는 이런 죄에 속해 있는 자들이 정말 주 앞에 마음을 전적으로 바치고 이런 연약한 점들을 이기는 경험을 속히 하지 아니하면 유다의 죄 가운데 마귀의 비행장을 세우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운명이 이제 곧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다 완전히 내맡긴 상태에 있었고, 왜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계속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완전히 주어서 지배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1 제자는 쓰러지고 실수는 할지라도, 이들이 죄를 질지라도 마귀에게 전적으로 마음을 아직 완전히 내어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이제 초이스가 있죠. 우리에게 이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으면 죄가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죄가 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단계가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할 수는 있고 우리 마음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쓰러지거나 범죄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거룩한 생을 살도록 강요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 간의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룰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깨시지 않고 마귀도 그것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러분과 저에게 강요하는 자가 없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저지하고 노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요, 성경을 읽기로 성경 말씀을 펴서 읽기로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요,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요, 그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해주시려고 감동하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모든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려는 모든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만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장을 설립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합니까? 조금 들어왔다 들락날락 하다 나중에, 여러분, 길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마음 밭은 어떤 밭이 될 수 있다? 길처럼 될 수 있고, 돌짝밭이 될 수 있고, 카시덤불 밭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옥토가 될 수 있고. 길은 언제 길이 됩니까? 산에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이 계속 한 길로 계속 걸어다니고 짐승도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왔다 갔다 하고 소도 왔다 갔다 하고 당나귀도 왔다 갔다 하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잡된 생각들과 의도들을 계속 우리가 저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지나가게 허용하면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이, 딱딱한 길이. 그 길이 되면 사람들이 나중엔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엔 자전거도 가고 마차도 가고 차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비행장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해서 그 발판을 점점 깊게 계속 허용할 때 나중에 딱딱한 길이 생기고 마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비행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 22장을 많이 보면 이 속에 마귀가 점령한 상태와, 그러나 아직 마귀에게 전적으로 내어주지 아니한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말씀 여기 있어요. 그 뒤에 가서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세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앉아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신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전적으로 내어주지 않은 한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세요. 어떤 신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뢰하시고 요한을 신뢰하시고 야고보를 신뢰하시고 도마를 신뢰하신 것처럼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왜? 우리의 간절하고 올바른 의도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간절한 의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간절한 의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도와 뜻과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와 계획과 소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한 의도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연약성을 다 극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의도가 있는 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와 함께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나와 함께 내 시험 중에 함께 한 자들인즉 앞으로 내가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앉겠다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왕 노릇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사도들만 12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세요. 자, 31절.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가서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때 유다가 밖에 나가니 곧 무엇이더라 그랬어요? 밤이더라. 밤이더라. 그의 마음이 마귀에게 빛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가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상태에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31절. 근데 이 11 나머지 11 제자 다시 말해서 이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그 참 간절한 의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예? 아직도 정말 천방지축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 마음의 의도가 순수해요. 주님께서 그들 사랑하세요. 그 11명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대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여 보세요. 시몬. 여기에 너희를 그랬어요. 너희를. 복수예요. 시몬아 너 혼자만 아니에요. 너희를 너희 모두에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청구해서 밀가부르듯이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키질이죠. 여러분 저도 정말 몇 년 전에 제가 키질을 생전 처음 제가 한국에서 다 해본 적이 없는 키질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그 참 키질도 어렵대요. 처음에 콩으로 하는데 던지는데 이게 던지면은 그 껍데기만 날라가고 콩이 떨어져야 할 텐데 콩이 다 떨어지고 껍데기가 키에 떨어져요. 이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죠? 이 던지는 기술이 없어서. 근데 자꾸 해보니까 이게 기술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던지는 것처럼 전 그냥 던지니까 저쪽으로 다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비스듬히 해가지고 던지면서 이걸 약간 돌리면서 던지니까 이게 회전하면서 다시 여기 그대로 떨어져요. 자꾸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처음엔 그걸 모르니까 옆에 다 떨어지고 앞에 다 떨어지고 이 키즈는 정신이 없겠죠. 올라왔다 내려왔다 정신 이 키를 까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마귀가 그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발판이 있어서 마귀가 들어와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구멍 말입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마귀가 까부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줘보고 저런 시험을 주고 이런 유혹을 주고 저런 유혹을 주어서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구멍이 있는가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약점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신뢰하셔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에 저며와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실수했을 때 우리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말을 해버리고 그렇게 행동해버리고 그런 관계가 생겨버리고 멋있게 해져버리고 그때 사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변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심정 가운데서 우리가 조용히 주 앞에서만 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경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떨어집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내가 돌이킨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실수를 아시지만 동시에 뭘 아십니까? 그가 돌이킬 것도 아세요. 내가 돌이킨 다음에, 이 돌이킨다는 말은 내가 회개한 다음에 그런 말이에요. 내가 회개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모릅니다.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꼭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모릅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용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주님께서 아시니까. 주님께서.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께서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아직 조금 참아라. 내가 조금 더 훈련시킨 다음에 내가 하게 해줄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시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개인들에게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전부 퍼부어서 시련하고 시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이건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귀가 한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해보게. 이것이 욥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까부르려고 키질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마음대로 광풍과 마음대로 폭풍을 보내서 우리를 흔들어 보려고, 그때까지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약점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싸울 때 스파이 보내죠. 스파이가 뭘 합니까? 어디에 가면 보초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면 군대가 없습니다. 어디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캐내서 싸우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생애를 연구해서 우리 속에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약점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구멍을 아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청구할 것입니다. 욥을 부른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를 완전히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내어주시면서, 자, 이젠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 내가 한번 해보아라 라고 내어주시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귀가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내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니까 저 욥이 하나님께 늘 축복만 받고 보호를 받으니까 주님을 섬기고 잘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를 마음대로 좀 공격하게 내버려 보십시오. 금방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욥에게만 속한 얘기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욥에게만 국한된 얘기라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뭔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밸런스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얘기가 기록된 것은 그것이 마귀가 우리 모두에게 청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정수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전체 헌대가 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못지않은 고난들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3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요. 우린 주님 위해서 죽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길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 그렇게 있어요. 결심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언제 우리의 것을 압니까? 우리의 쓰러짐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안 좋은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다면 좀 이상한 얘기죠.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들 통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발판을 두도록 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곧장 하십시오. 그때 하십시오. 회개하는 기간을 자꾸 늘리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회개하는 것을 1시간 후에 하다가 2시간 후에 하다가 하루 만에 하다가 3일 만에 하다가 나중에 한 달 만에 해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개는 즉각적으로 하세요. 이 회개를 하나님께만 즉각적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즉각적으로 하세요. 그것이 어린아이 마음이고 그것이 단순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우리가. 우리가 꽁한 마음, 이거는 절대로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 또 서로에게 꽁한 마음 가진다. 이건 안 되는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은 울다가도 가서 이 아빠가 가서 자꾸 웃기면 금방 웃어버려요. 이 아이들은 화가 나겠다. 아이 캔디 하나만 주면 금방 웃어버려요. 이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그건 변덕이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없다. 마음과 겉이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발판을 가지고 있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35절부터 볼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얘기는 마지막 시대 환난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환난이니까. 여러분 35절 보실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를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다 보호해 주었지 않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너희대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귀가 널 청구했단 말입니다. 이름을 딱 부르면서 이 사람 이제 내게 줄 때가 됐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그만하시고 내가 완전히 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없이 주님께서 그것을 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전대를 가지라. 이제는 칼을 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마귀가 한번 맡겨볼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항상 보호해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의 비행장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없어야 합니다. 마귀의 발판이 우리 속에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수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난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살다가 나중에 환난에 전부 다 거꾸러지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이유는 이 영적인 경험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가르침과 교리 가르침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침 없인 교육 없인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렌트라는 것을 아시죠? 렌트가 뭔지 아시죠? 렌트는 L-E-N-T라고 해서 그것은 이 천주교에서 하는 렌트 기간 41기간이에요. 41기간. 이 41기간은 말이죠. 부활절과 관계 있는 것이죠. 부활절이 올 때부터 40일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옷도 아주 정결하게 입고 고기도 안 먹고 채식을 먹고 음식도 단순하게 먹으면서 40일 동안 어떤 데 금식도 하고 사순 기간을 지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그 렌트 기간은 옛날에 니무롯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말이죠, 이 자기의 남편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에서 낳은 것이 누굽니까? 담무스신이에요. 담무스신.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면 에스겔서 8장에 담무스 신을 성전 안에 놓고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향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담무스 신은 부활의 신이에요. 그 담무스 아들이 20세 때에 곰 사냥을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곰에게 아마 죽은 모양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애곡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애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라미스 신과 담무스 신에게 이교인들이 이 바알신,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경배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 경배할 때 이 담무스를 낳을 때 자기 죽은 님으로 남편이 태양에 가서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가르쳤으며 그 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임신을 시켰다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또한 자기 세미나에서 그 여신을 위해서 경배할 때 그들은 떡을 제사에 바치면서, 이게 이교 형식이에요. 떡을 바치면서 떡 위에다 십자가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울었어요. 이것이 담무스 신을 해서 우는 사순절 제도의 기초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교의 교리 가르침이 기독교에 딱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절 전에는 사순 렌트 기간이에요. 천주교사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귀는 옛날부터 십자가가 있기 전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우는 그런 거짓 예배 제도를 이미 오랫동안 해왔어요. 지금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울지만 그들은 이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경험의 복음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환난이 올 때 전부 다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마귀의 비행장이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 안에 붙어있고 승리하는 경험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죄나 습관적인 죄가 우리 마음껏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연약성들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연약성들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보호한 것처럼 그렇게 보호할 수 없이 마귀에게 내어줘서 시험당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때가 곧 온다. 왜? 마귀가 너희 이름을 청구했기 때문에. 암흑에 주시오. 욥을 주시오 한 것처럼 암흑을 주시오 하늘 땅이 이제 곧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에게 또 이제 어떻게 해? 너의 겉옷을 팔아서 뭐를 사라? 칼을 사라. 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의식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사서 드려야 합니다. 그걸 갈아야 합니다. 말씀, 진리.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너희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 때 말이죠. 바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상당히 겨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경험을 하는 것과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돼요. 둘 다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둘 다 갖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독일에 갔을 때 여러분 쓰시는 칼 가운데서 제일 잘 드는 칼이 쌍둥이 칼이라고 하죠. 쌍둥이 표가 있는 칼이 있죠. 이 독일제 말이죠. 그 쌍둥이 칼을 만드는 곳이 이 독일에 있는 이 콜롱이라는 도시에서 조금 한 30-40분 떨어져 있는 중소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솔링원이에요. 솔링원. 제가 솔링원에 가서 제가 그 공장을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쌍둥이 만드는 칼 공장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칼이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며 가장 날카로워요. 그 이유가 그쪽 지역에 있는 이 철광에서 나오는 철이 그렇게 질이 좋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그래서 옛날 히틀러가 2차 대전 당시에 탱크를 만들 때 그 솔링원에 있는 철광에서 나오는 철로 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철로 만든 탱크가 그렇게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이 좋아요. 두 번째, 그들의 세공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재련 과정이 여러 번 녹였다가 또 찬물에 넣었다가 녹였다는 그 재련 과정이 아주 특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은 잘 부러지지 않는데요. 아주 강력한 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날카로운 말씀을 이해하는 칼을 사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나중에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4장을 보니까 이 칼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여러분 말씀을 연구한다. 주의 뜻을 안다.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생각과 골수를 찔러서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곳에 들어가는 깊은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는 것은 주의 말씀과 영감이 아닙니까?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가 뭘 합니까? 진리는 나를 치는 것이에요. 칼은 남을 향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검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에요. 싸움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대쟁투는 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으로 내 속을 찔러서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마귀의 비행장과 발판을 도려내야 돼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약점들과 그런 소원들을 도려내야 돼요.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어떠한 것 내가 쌓아놓은 공로를 버릴지라도 도려 내버려야 돼요. 칼이 있어요, 칼이.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칼이에요, 칼.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가 주 앞에 정난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칼로 자르니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됐으므로 당신이 이러한 입장에 있지 않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회개하시오. 그래야 회개해요. 요즘 말이 사람들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한 가지 이해될 것은 자기가 지금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래. 아니에요.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고 칭의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로 찔러서 그 사람 상태를 알게 하는 곧바른 증언을 함으로 그 영혼이 보고 아차 하고 놀래서 탄식하며 그 당시 드디어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면 그 사람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고 그가 거짓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으로 무서운 잘못된 신학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수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 주님을 향한 의도는 순결했어요. 그가 주님을,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의 명예를 그르치거나 주님께 고통을 드리려는 의도는 그의 마음 가운데 전혀 없었어요. 전 베드로가. 지금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다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참, 이러니 참 그래서 젊을 때 창조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젊을 때 창조를 기억하라. 나이가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유다라고 계속 말하면 큰일 날 뻔했네. 베드로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헐탈 마음이 전혀 의도가 없었어요. 베드로 전혀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으로 돌이키면. 그래서 베드로와 유다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과 31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길 떠나자 하시니라.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을 온 세상과 우주에 알릴 때가 되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청구하는 때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동시에 마귀가 이제 곧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낫으로, 우리의 십자가로 끌고 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를 청구해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로 갈 때가 있어요. 우리 각개인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하늘과 세상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때가 와요. 그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설 것입니다. 요 사실 사람 자꾸 오해해요. 우리가 우리 의로 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훈련되어진 우리의 성품의 힘으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대신 승리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로 마지막으로 한번 서는 때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환란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에 있는 상태 그대로 노출되고 까불려지게 되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준비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싸울 때다. 그런 때가 이제 곧 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은 이제 우리의 형편을 말씀해주는 아주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서 말이죠. 한 며칠 전이죠. 제가 한국에서 인터넷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최근에 나온 그런 기사 가운데 한 기사는 뭐냐면 이제 이 월드 넷 데일리라는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 이렇게 이제 폭로했습니다. 최근에 알카에다가 옛날 소련에서 분리되어서 독립국가가 된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에서 얼마 전에 3천만 불에 이 암시장에서 3천만 불에 원자폭탄 적은 것을 몇 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좀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우린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트리거를 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방아쇠를 당겨서 어떤 연쇄 반응으로 세상에 엄청난 사건이 도래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것을 다 준비해놓고 누구 어떤 사람들은 그런 청구를 이미 받아서 은혜 시간이 끝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모든 명단을 제시합니다. 이런 마귀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악령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보다 그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들을 마지막 최종 그 시련을 위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그것을 청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서 하늘 앞에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서 잘못된 평안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말이죠. 중국에 가면 지금 이 중국에 하는 저희 생애비 사업이 참 커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이 상당히 비밀스러운 얘기고 또 우리 좀 컨피덴셜하기 때문에 제가 이 녹음태의 나가는 입장에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우리만 알고 이래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건 자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놀라워. 주님의 이건 하나님의 섭리지 우리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진리, 이러한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는구나. 이것이 전파돼야 느님이 성령의 능력이 많은 것이구나. 이것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이해해야 오순절 같은 운동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제 이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집단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도 그 사람들 막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게 힘이에요. 진리를 이해할 때 그 힘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원자폭탄보다 더한 것이에요. 진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그것이 마르틴 루터고 그것이 조 잉글리고 그것이 허스고 그것이 요한 웨슬레였어요. 그것이 존 낙스였고 한 몇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진리로. 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확신을 아무도 끌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생겼어요. 그걸 제가 봐요. 이건 놀라운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 3명 직원이 이제 그 중국 사업을 다 이제 관할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가서 집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거기는 몇 분들과 먼저 만나서 이제 대화를 좀 이렇게 이제 반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있는 한 그 목사의 그 부인이 자꾸 울어요. 자꾸 이렇게 흐느끼고 이제 여기 가서 종이 가져오고 다 닦으면 그 다 젖으면 또 가서 종을 갖다가 또 이제 콧물을 닦고 또 눈물을 닦고 자꾸 울어요. 왜 이렇게 우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저를 통역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 참 고생을, 이런 사업을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니까 비난들 또 어려움 당한 것들, 시련당한 것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서 지금 울음보가 터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참 내가 마음이 안 돼서 얼마나 좀 고생이 많을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면 이렇게 날 만나자마자 이렇게 흐느껴 울까? 그래서 참 안 돼서 제가 자꾸 얘기해 주세요. 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고생하셨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다. 참 내 생애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한참 얘기를 듣다 그래요. 목사님, 전 그래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우는 게 아니다. 그럼 왜 우는가? 제가 물었어요. 그럼 그래서 우는 게 아니면 도대체 왜 우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알고 나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업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렇게 귀중하고 놀라운 것인데 알고 나니까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을 택해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엄청나서 자꾸 울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해서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런 진리를 우리가 참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렇게 귀중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그러면서 울어요. 여러분들, 진리가 우리를 확신시키면, 어영부영하지 말고 진리가 우리를 확신시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끊어져 나가요. 마귀의 발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확신시키면 나가게 되어요. 이번에 우리 그 직원들 앉혀놓고 이제 집회를 다 끝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 한 분을 우리가 전도사로 임명을 하고 안수했습니다. 우리가 집사 안수를 하고 장로 안수를 주지만은 우리가 전도사 안수를 안 주죠. 그러나 거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로 이제 안수했어요. 안수하면서 이제 앞으로 당신은 다니면서 개척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이곳저곳 사방을 다니면서 쫓겨 다니고 눈을 피해 다니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진리를 전하고 책자를 전하고, 여러분, 적은 소책자 26가지가 번역되고 출판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가지 큰 책 3권 말고 26가지 소책자, 이 성경에는 각종 진리와 교리를 한 권만 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26가지가 준비됐어요. 번역되고.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중국 안에서는. 참 거기서 그분들이 번역하고 편집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그것들만 하고, 여러분 참 눈이 충혈될 정도로 그것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들이 예를 쓰면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그 전도사로 임명하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니까 막 울면서 저를 붙들고 또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을 붙들고 그 사람이 붙들고 막 흐느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혹시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투옥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혹시 순교당하게 될 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내 8살짜리 아들을 좀 부탁합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절실한 말입니다. 혹시 내가 감옥에 가거나 혹시 순교당하면 저 불쌍한 내 가족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 앞에 자기 땅과 집을, 전토를 전부 다 판 돈을 갖다 주지 않고 어느 정도 몰래 감춰서 숨겨놓고서 나머지를 갖다 바쳤어요. 나중에 이게 다합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거짓말을 했다고 그들이 쓰러져 즉사해 죽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한 위험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은 이미 마귀의 비행장이 들어와서 은혜 시간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본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전 그걸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해요. 조금 감추려면 아예 그 교회에 들어가지 말든지 아니면 아예 팔지 말지, 뭐하러 팔아가지고 조금 감춰서 그렇게 죽어버려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말이죠. 아예 그러면 주님을 믿어버리지 말지. 교회 나오지 말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전적으로 주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하지 말고 차라리 자기가 세상에서 재미를 보다가 차라리 세상에서는 재미있게 살다가 죽어버리지. 무엇 때문에 주님 믿는다고 하는 척하다가 다 하지 않음으로 죽어버려요. 멸망당해요.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요. 그들의 경험이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인 척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요. 그들의 경험이 not real, 진실된 것이 아닌데 real, 진실된 것처럼 보이려고 가장했을 때 그들이 죽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린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진실되지 않은 나의 영적인 경험을 진실된 것처럼 가장하며 살아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비행장을 만들 수 있는 첩격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영적인 생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진실이 되어야 돼요.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 다툼은 이기적인 다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다르게 취급하시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들이 왜 다투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더 서로 높으려고 다툰 것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을 놓고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데리고 가면 우리 선교 사업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들의 이해의 용량이 적었어요. 아직 그들의 품성의 관용함이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가 좁았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이해해요. 베드로도 비슷한 것이었어요. 베드로의 경험도 비슷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도적인 반역의 정신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욕심과 죄에 대한 소욕이나 유혹을 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죄가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The Great Controversy, 각 시대 대쟁투란 책 622페이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이해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절대로 마귀에게 발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마귀의 유혹과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예수의 마음 가운데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의 귀하신 구세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계명을 지킨다. 마지막 시대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면 모든 죄의 책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딴질 걸기 위해서 계명 지키려고 하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장애인들을 붙잡으려면 이런 계명을, 이런 법규를 만들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뛰어가야 합니다. 그런 법칙을, 헌법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장애인을 몽땅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몽땅 잡으시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만 이 영생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이 복음이요. 회개한 자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라고 준 다음에 못 지키니까 예수님 당신이 자기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격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계속 마음 가운데 발판을 주어서 죄를 지어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는 그런 생을 갖다가 마치 당연한 그리스도인 삶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앞으로 멸망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하신다면,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계명을 범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주님께서 그냥 봐서 데려가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변덕장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제 보았어요. 불란서에서 지금 엄청난 법정 시위, 법정의 이 사건 때문에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란서에 약 40명 내지 50명 아이들, 6개월짜리 아기부터 14살짜리 아이들의 성희롱 사건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이 누가 했느냐? 주로 부모들이 돈을 받고 그 자기 아이를 내줬어요. 비디오까지 찍어주고 할아버지가 손녀를 팔아먹고, 이렇게 연루된 사람들이, 어른들이 한 50명. 이게 세간에 지금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한국은 이젠 보험금 타기 위해서 청부 살인업자에게 우리 부인과 아이들 죽여주시오, 보험금 몇 억 타려고 부모 죽이고 자식 죽이고 형제 죽이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다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인간성과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요. 인간의 마음속에 가치관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 여러분, 금전 만능 시대. 여러분, 한국에 가서 보세요. 금전, 돈이면 다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요. 요즘에 심부름센터에 광고를 내는데 무엇이든지 다 해드립니다. 무엇까지? 살인 청부까지. 돈 한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누구 죽여줘요. 여러분이시여, 이제는 주님께서 누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지 마귀에게 한번 마지막 시련을 해보도록 내어주는 때가 와요. 누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누가 믿음을 가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그의 품성으로 드러낼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발판들이 매일매일 사라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철저하게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심으로 마귀의 발판이나 죄의 소욕이 전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저희를 매일 구속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마귀가 각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청구할 때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임금이 오게서나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간증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속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갈증을 가지고 나오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길이 참으심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